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몸과 마음, 생각 이것도 각각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들끼리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튜토리얼 1번이었어요. 네. 그리고 2번은 몸에도 아까 전에 항상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항상성이 사실 마음에도 있다는 거를 좀 2번으로 좀 다뤘었고요. 3번은 그거가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감정이라는 그 작가님 그 다이어트 책을 보니까 이 마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할애해가지고 네. 내용을 그렇죠. 또 쓰셨더라고요. 보통 그냥 이제 운동법 먹는 거 이제 쓰고 끝나기 마련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네.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사실 네. 우리가 지금 4차 혁명 정보화 시대 때 살 빼는 방법 그러니까 뭐 인슐린에 대한 뭐 이제 호르몬적인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다이어트 책에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더 잘 설명을 해주신 분들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한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못했나 그래서 그게 연구 결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그거를 유지를 5년 동안 한 비율이 98%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1% 내지는 2%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살 빼는 방법, 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전무해서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기분 나빠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는 거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30kg 빼면서 이제 그런 거를 직접 겪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앞에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제 경험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뭘 이렇게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든 상태에서 뭔가 다이어트를 하면은 다이어트 효율도 떨어져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그런 나쁜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이어트에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전략을 다룬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책에 대한 피드백 주신 것들 중에서 이 살 빠지는 마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좀 좋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의 약간 지속성 이 측면에서 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30kg를 빼도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20kg 정도까지는 네. 그 막 고3 때 이제 80kg 때 중반 찍고 그다음에 한 15kg, 20kg까지는 1년 내로 1년 정도 해서 이제 뺐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계속 요요가 왔어요. 그러니까 60, 70, 60, 70 그 사이를 그냥 20대 전체를 보낸 거예요. 네네. 27살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50kg 때 들어온 거를 이제 2년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살을 빼기 전에 좀 알아야 될 그 마음의 뭔가 원리랄까요? 그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챕터에도 아까 몸 챕터 들어가기 전에도 튜토리얼이 있었듯이 이제 마음 챕터에도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몸과 마음, 생각 이것도 각각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들끼리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튜토리얼 1번이었어요. 네. 그리고 2번은 몸에도 아까 전에 항상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항상성이 사실 마음에도 있다는 거를 좀 2번으로 좀 다뤘었고요. 3번은 그거가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해야 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감정이라는 이제 걸로 이제 조절이 되고 이제 그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그 감정들이 사실 잘만 쓰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사실 그 감정에도
뭔가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읽어내고 뭔가 행동을 하는데 유리하도록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 빠지는데 유리하도록 사용을 하면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오히려 잘 살 빼는데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를 하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수 있다는 화엄경적인 약간 철학적인 네. 내용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네. 연구 결과들이 이제 똑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심지어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도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몸의 대사적인 것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서 결과가 달랐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뭐 어디 조그만한 데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네. 진짜 뭐 유명한 하버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을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예요? 그래서 네.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네. 나를 좀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1번입니다. 그래서 사실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말고는 뭐 외부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 내 영역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맨날 막 뭐라 하고 적인 상태면은 그 모든 시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살도 잘 안 빠져요. 아까 전에 코티솔 이야기 했듯이. 네네. 심지어 그 아까 이제 살 빠지는 마음 튜토리얼 1번에서도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안 좋고 항상 내가 나랑 사는데 내가 나의 적이야. 그러면은 적에 쫓기는 것 같은 위급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저장하기 모두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네. 살도 더 안 빠지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스스로를 긍정하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항상 긍정만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강박 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긍정적인 면만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든 싫은 모습이든 그냥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이거는 뭐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일단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좀 받아들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게 딱 거울을 봤는데 너무 막 살이 많이 쪘어. 나도 보기 싫잖아요. 보는 것도 스트레스. 근데 이거를 사랑한다는 건 참 너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나 뭔가 그거를 그냥 네. 막 딱 보기에도 별론데 네. 너무 좋다. 이것도 네. 사실 그것도 네. 자기를 부정을 하는 쪽에 가까워. 왜냐하면은 네. 훌륭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뭔가 약간 가식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살집이 좀 있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대신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록 조금 외모적인 걸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좀 외모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 했던 대신에 다른 이룬 것도 있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만약에 이룬 게 없다고 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조금 약간 철학적일 수도 있는데 뭐 진짜 살아남는 게 사실 그렇게 막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렵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거울에 나를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울에 내가 아, 아직은 내 마음에 엄청나게 들지는 않는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뭐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 뭐 약간 짠하다 그래도 기특하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보시면 되시고 그렇게 조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나서야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봤자 좋을 게 사실 없어요. 그쵸. 그거를 인식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할 거잖아요. 좋게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일단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막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살아 있고 좀 더 좋게 나아가려고 이제 좀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사랑해야만 해 이런 것도 좀 네. 그렇게까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뭐뭐 해야 해. 이게 굉장히 책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강박적이고 약간 수치심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뭐 촬영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찐빵 같이 나와요. 아이고 찐빵이구나. 네. 근데도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네, 네. 아 그러면 덜 찐빵처럼 되도록 이제 앞으로 또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좀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이어트 하셔서 마음 공부를 하셨네요. 진짜. 네, 마음에 돌을 닦았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이제 60에서 70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요의 시기가 있으셨다 네.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내가 막 됐다가 또 찌고 또 됐다가 또 찌면은 이게 무기력을 학습하는 네, 그 맞아요. 메커니즘 작동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가 주는 무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랑 교육학 이론 중에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자 아유 이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뭐 약간 놓아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감정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삶이랑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랑 조금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감정을 좀 정의를 하다 보면 뭐라도 슬금슬금 해서 점점 가까워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너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지치고 좀 언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있구나. 그래서 좀 무기력한 건데 그러면 사실 점점 뭐가 됐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지금 뭐 너무 멀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진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조금 그런 학습된 무기력에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